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문제 1회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수험자 유의사항 위쪽에 수험번호 지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10자리로 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사용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우선 U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 크기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JPG로 400에 500으로 픽셀이라는 단위 지정된 상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리솔루션 72인치당 픽셀,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로 선택해 주시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선택, OK를 눌러주세요. 그리드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안 하셨다면 교재 설명 보고 설정을 해 주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100픽셀로 서브 디비전은 1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색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자,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그리드와 다르게 좀 색깔을 표기해 놓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보기 편할 거예요. 선택해 주시고 오케이 하시면 여기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안 나타난다. 그러면 뷰 메뉴에서 쇼 가서 여기에서 그리드라는 거 요거를 실행해 주시면 100 단위로 여기 0 기준으로 가로와 세로 눈금 보이죠? 이 눈금자 안 보이는 경우에도 컨트롤 R 하시거나 여기에서 룰러라는 거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창 이렇게 좀 분리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파일에서 Save As를 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파일 저장 위치 거기 답안 작성 요령에랑 표기되어 있죠? 네문서 폴더 찾아가서 TQ라는 폴더에 여기에다 파일을 저장을 해줘야 돼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여러분 본명, 시험에 사용하는 그 이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번호 1번 해주신 다음에 포맷, PSD 파일로 바로 그냥 이 상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툴 활용에 대한 이 문제 1번 작성할 건데요. 원본 이미지 폴더는 지금 교재에서 지시되어 있는 곳 찾아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하고 같게 그런 작업을 하시려면은 TTQ 밑에 이미지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원본 이미지에 있는 그 그림들 파일들을 모두 여기다 복사해 놓고 여러분이 여기서 불러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창 탐색창 띄워놓고 하나씩 필요한 거 여기다 불러 이빈 공간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열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파일에서 오픈으로 이미지 폴더 찾아가서 여기서 파일 선택해서 열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파일을 여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2급 다시 1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파일 열어주시고요. 자, 이 파일에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모두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A, 그 다음 복사하게 컨트롤 C, 그 다음 닫아주시고요.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제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크기와 이 위치를 눈금자를 보고 맞춰서 여러분이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했다면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이 물고기를 그대로 이것만 복사를 해가지고 이 위쪽에 작은 물고기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펜 툴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펜툴 선택, 위 옵션에서는 두 번째 있는 패스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펜 모양은 첫 번째 거펜툴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Add to Pass Area라는 거 선택, 그냥 플러스 누르고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선택하실 때 뷰에서 Snap이라는 거돼 있으면 이 가이드라인 격자에 탁탁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 없애고 작업을 하시고, 요 가이드라인도 잠깐 안 보이게만 하고 싶다 하면은 이 그리드 여기 또 없애놓고 작업을 하시고요. 화면 조금 크게 작업하시면 여러분이 요거 작업이 조금 편할 거예요. 이런 복잡한 도형은 작업할 때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고요. 최대한 빠르게 작업한다 생각하고 작업하세요. 저는 화면을 좀 빨리 돌리는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 영역 다 패스로 만들어 주시면요. 패스에서 보시면 워크패스라고 이제 만들어진 게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선택 영역으로 바꿔야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엔터 키 눌러 주세요. 그러면 눈금 단위 이 점선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다시 100% 상태로 해 놓을게요. 컨트롤 J 눌러 주시면 여기 이렇게 물고기만 그대로 복사된 거 보여요.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마우스로 살짝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밑에 플립 호리존탈 있죠?
가로로 뒤집기를 해 주시고, 크기 이렇게 좀 조절해 주시고요. 위치도 조절해 주시는데, 자, 우선 제가 아까 가이드라인을 격자를 안 보이게 놨죠? 엔터에 소선 빠져나가 주시고, 다시 가이드라인 보이게 해놓고 이제 작업을 할게요. 그럼 눈금으로 맞춰서 작업하기가 좀 편하겠죠? 자, 패스 툴 하지 마시고요. 무브 툴 하신 다음에 컨트롤 T에서 이 작업 마무리 해주세요. 엔터 키 눌러서 컨트롤 T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더블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툴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이거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서 첫 번째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선택해야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쉐이프라는 거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모양을 찾아야 되겠죠? 쉐이프 종류에서 파도 모양이니까 네이처로 갈게요. 자연에 관련된 거 가서 여기 있죠? 클릭을 한 다음에 스타일하고 컬러는 나중에 지정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스타일 없음, 그리고 색상값,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상값 지정하고 OK 해주시고요. 다음 마우스로 우선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에서 FX 가신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이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워서 8 정도로 지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OK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또 하나 만들지 말고요. 그대로 Ctrl J를 눌러주세요. 그럼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자, 무브 툴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하기 전에 이 물고기보다 뒤쪽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 만들었던 이 물고기 레이어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경계선에다 갖다가 놓으시면 뒤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 물결 흰색 지정해야 되죠? 다시 여기 위쪽 이툴 선택해서 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 더블 클릭해서 해도 되니까 들어가서 흰색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 OK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개 정확히 크기 위치 좀 조정을 해 주세요. 컨트롤 T로 하시면 되죠. 물결무늬 두개다 조절했다면, 예,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로 가서 다시 쉐이프 모양 하나를 더 선택해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라스 3, 풀 3이라는 거 있죠? 선택을 해주시고요. Shift 누르고 가로 세로 비율 똑같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하기 전에 우선 스타일 없음으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색상 지정되어 있는 값으로 변경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제 레이어에서 마저 지정을 해줄까요? FX 눌러주시고 이너글로우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특별한 값 지정 안 해도 되고요. 바로 OK 눌러주세요. 이제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크기 위치 눈금 보고 맞춰주시고요. 컨트롤 T는 이제 빠져나와 주시고 문자 효과 지정을 위해서 이 T라는 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 글꼴 지정을 해야 돼요. 제일 아래쪽 영문 쪽에 가서 A로 시작되는 곳 찾아보시면은 여기 에이리얼이라는 거 보이죠? 이거 선택, 그리고 레귤러는 볼드로 변경해 주시고요. 52픽셀 포인트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바로 색깔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 흰색 선택을 해서 OK 해 주시고, 그 다음 글자 입력, 야, 글자가 나타날 비슷한 곳에 클릭한 다음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컨트롤 엔터 하면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오고 여기에 크라운 핏이라고 보여지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드롭 섀도우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지정을 하실 때 여기 특별하게 안 해도 되지만 조금 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디스턴트라는 거를 여기서 8로 8픽셀로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라는 거 있어요. 선택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사이즈 3픽셀, 그 다음에 필 타입이 컬러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그라디언트라는 거로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럼 그라디언트에 대한 게 나타났죠? 자,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이미지를 클릭 한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리셋 나타나는데요. 혹시 안 보인다면 여기에서 기본으로 여기 리셋이라는 걸 해주시면 원래대로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죠? 자, 여기에서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냥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여기에서 스타일은 라이너로 해주시고요. 앵글, 요거는 출력 형태 보고 방향을 맞춰줘야 돼요. 90도로 되어 있는데 0도로 바꿔볼게요. 그럼 출력 형태처럼 바뀐 게 보일 거예요.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위치 마무리해야 되겠죠? 무브트를 하신 다음에 크기는 조정하지 말고 위치만 조절해 주세요. 문제 1번 다 끝났죠? 우선 요거 임시 파일로 하나만 새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임시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요. JPG부터 제출할 파일 저장할게요. 뷰에서, 쇼에서 그리드 안 보이게 그냥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일에서 Save As를 하신 다음에 포맷 형식을 JPG라는 거 바꿔주시고 이거를 원래 이름으로 있죠? 이렇게 저장을 해 주세요. 자, 퀄리티는 뭐8 정도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지정해도 돼요. 여러분이 8에서 12 사이에서 알맞게 선택해 저장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이미지 그 파일 규칙 보면 PSD 크기 많이 줄여야 되죠? 이미지에서 여기서 40에 50으로 이제 높이는 자동으로 바뀌었죠? 체크는 스케일 스타일만 없애주시고 밑에 두개돼 있는 상태에서 OK 눌러주세요. 화면 크기 작아진 거 보이시죠? 파일에서 Save As를 하신 다음에 포맷은 PSD 형식으로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이 파일을 덮어쓰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닫아주시고요. 방금 두 개의 제출할 파일 이두 개를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파일도 만들게요. 두 번째 파일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똑같을 거예요. 파일에서 New 하신 다음에 400에 500. 다른 건 설정 그대로니까 OK를 눌러주세요. 다시 뷰에서 쇼 그리드에서 나타나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창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요. 파일 이름부터 저장할게요. Save As로 가신 다음에 두 번째 파일 이름 포맷 PSD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린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지시사항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2급-2번 파일이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을 거예요.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이거 컨트롤 A로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컨트롤 V키 눌러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크기가 좀 크죠? 그래서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을 좀 해주세요. 위치 조절하고 엔터키 누른 다음에 출력 형태와 그림 효과에 대한 2번 액자 제작을 보세요. 거기에 이제 필터 패치워크라는 게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 보면은 이 지금 이 이미지에 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J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그대로 복사가 돼서 여기 레이어 패널에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지정할 건데요. 필터 가셔서 여기에서 텍스처라는 거에서 패치워크 선택을 해 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제 여기 액자처럼 보여져야 되는데요. 위에 눈금자에서 무브 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지금 세로 크기가 500이죠? 500에 딱 중간에 해당되는 250에 맞게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저는 마우스를 가져가면 딱 달라붙게 이렇게 눈금 자동으로 250을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안 된다면 뷰에서 여기 스냅을 체크하고 가시면 저처럼 눈금 250에 쉽게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액자 모양 만들 건데요. 여기 툴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이 지금 사각형 선택 도구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위에 옵션 바에서 제일 첫 번째 거 선택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패더 값은 0픽셀, 그 다음에 스타일은 픽시드 사이즈라는 거로 꼭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드 크기는 32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는 420으로. 자, 이 값은 눈금을 보고서 그 위치를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제 만들면 돼요. 가운데는 여기 이 지금 서로 만나는 구간이겠죠? 자, 여기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서 클릭을 정확히 가운데를 여기를 딱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 사각형 점선이 보시면 모서리가 직각되어 있죠? 자, 셀렉트 메뉴 가신 다음에 모디파이에서 여기에서 스무스라는 거 여기 선택을 해 주시고요. 샘플 라디어스를 10으로 지정을 해서 OK를 해 주시면 이렇게 살짝 라운드지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레이어 1 카피해서 딜리트를 눌러줘 버리면 해당된 거 지워졌죠? 그러면 액자처럼 보여지는데 여기 테두리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에디트 메뉴 가서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가로 크기는 5픽셀. 그 다음에 색깔 클릭해서 지정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위치는 안쪽으로 나오게
인사이드 선택, 블렌딩은 노말, 그리고 오파시티는 100%, 그리고 여기 투명도에 해당되는 거 체크 없애주시고 OK를 하시면 이렇게 안쪽에 이런 테두리가 보일 거예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한 다음에 이 레이어 패널에서 밑에 FX 가신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주시고 사이즈를 너무 약해서 좀잘안 보일 거예요. 사이즈를 15 정도로 키우면 이게 잘 보이죠? 자, OK를 눌러주세요. 파일을 열어줄게요. 2급 다시 3.jpg 파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자,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시고 여기에서 필요한 거 저희 이 갈매기만 필요하죠?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추가로 계속 여기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옵션 바에 브러쉬 크기 있는데요. 여기서 직접 조절해도 되지만 키보드에서 그 괄호 있죠? 교재에 설명 있는데 거기에 맞게 그 브러쉬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여러분이 다리까지 모두 선택되게 해주세요. 필요 없는 이 다리 사이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옵션 바에서 빼는 부분 선택하고 그 다음 클릭이나 드래그를 해서 그 부분은 빼버려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바로 닫지 말고 복사 제대로 됐나 확인하고 닫을게요. 컨트롤 V로 붙이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컨트롤 T를 하신 다음에 크기 조절 해주시고 위치 조절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풀리 포리존탈이라는 거 해서 방향도 조절해서 출력 형태와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오고 레이어 패널에서 FX, 그 다음에 베블 앤 엠보스 선택,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이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색상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 패널에 작게 보이는 이미지 있죠? 이거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갈매기가 선택됐죠? 그러면 다시 밑에 가셔서 FX 바로 오른쪽, 그리고 그 옆에 제일 가운데 있는 원 모양을 선택하신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컬러라이즈 체크 먼저 해주시고 휴 값, 그리고 세츄레이션 값 지정을 해주시는데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다 보면 이거 정확히 교재하고 똑같이 못할 거예요. 이게 노란색 계열로만 보이면 되니까 비슷하게 드래그를 해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레이어 패널 좀 다시 잘 보이게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제 파일 다시 하나 불러올게요. 자, 등대 그림 2급-4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등대만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퀵 셀렉션 툴 여기에서 다시 왼쪽과 오른쪽만 그냥 드래그하면 되는데요. 이 브러쉬를 조금 키워주면 좋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더하기 상태로 클릭을 해줘야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오른쪽도 똑같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이 안쪽에 등대만 필요하죠. 배경 아니니까 셀렉트해서 인버스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복사 됐으니까 이건 닫아버리시고요. 이제 무브 툴 하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할 건데 등대가 이 뒤쪽으로 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지금 액자 뒤쪽으로 갈수 있도록 아까 만들어 놓은 자, 컨트롤 T 무시하시고 다시 밑으로 가서 여기 경계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 이제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크기와 위치는 출력 형태를 보고 눈금 잡고 맞춰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FX 가셔서 아우터 글로우 선택 해주시고 조금 흐릿하게 보이니까 사이즈를 10 정도로 키워주세요. 그러면 좀더잘 보이죠? OK 눌러주시고요. 다음 작업 위해서 이제 레이어 여기 선택되어 있는 건 제일 위에 있는 휴 세츄레이션 1쪽에 이렇게 클릭해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다음 작업할게요. 글자 입력 위해서 문자 도구 선택해 주시고요. 위에서 에리얼, 그 다음 볼드 30포인트로 수정을 해 주세요.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은
먼저 만들고 나서 해야 되겠죠? 색상 지정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돼 있으니까 우선 그냥 임의 색깔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문자 입력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죠.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변형부터 시킬게요. 여기 크리에이트 와프 텍스트 옵션 바에서 선택해 주시고 스타일을 지정을 해 주시는데요. 논으로 되어 있는 걸 아크라는 거로 우선 바꿔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호리존탈이니까 모양이 완전히 틀리죠? 버티컬이라는 걸 선택을 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를 20 정도로 지정을 해 주시면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보일 거예요. OK를 눌러주시고 위치 조절은 뭐 무브 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선 적당하게 맞춰 놓으시고 그다음에 마무리는 나머지 다 지정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FX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를 가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거를 선택을 이렇게 해서 두개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지정을 해야 될게 있죠. 자, 여기 그라디언트라는 거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왼쪽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 아래 거 검은 사각형 더블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지시되어 있는 값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OK 눌러주세요. 다시 오른쪽 아래 흰색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또 색상 값두 번째 거로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이 여기선 이제 빠져나와 주시고 이 레이어 스타일에서 지금 스타일이 라이너로 되어 있죠. 라이너라는 거를 원 형태로 되어 있게 여기 라디얼이라는 거를 선택. 그다음에 앵글 보시면 각도 조절 좀 해줘야 될 거예요. 요거 한번 0으로 지정을 해보세요. 출력 형태와 같죠? 그럼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세요. 문제 2번 모두 끝났으니까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임시 파일로 PSD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이제 출력, 이제 제출할 파일 만들게요. Show에서 그리드는 없애 놓으시고, 그 다음 이 가이드라인은 그냥 뭐 놔둬도 되는데요. View에서 이것도 그냥 없애 놓으셔도 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예 없애도 상관없어요. 파일에서 Save As를 하신 다음에 JPG부터 항상 먼저 저장했죠? JPG 선택. 그리고 임시가 아닌 그냥 문제 2번 파일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OK 하시고 이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에서 10분의 1 크기 40에 50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다른 건 모두 손댈 필요 없고 바로 OK 하시고 파일 작아졌죠? 이제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다시 또 2번 파일, 이 파일로 덮어쓰기를 해주시고 이 파일은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 3번, 4번 파일은 파일 크기가 좀 바뀌죠? 파일 New 하신 다음에 JPG 지시되어 있는 크기 600에 40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다시 또 그리드가 보여야 되겠죠? 자, 격자 보이도록 해 주시고요. 이제 파일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포맷 PSD 형식으로 문제 3번에 해당되게 이렇게 이름 지정 저장을 해 주세요. 첫 번째 지시처럼 배경색 지정할 거예요. 여기 제일 아래쪽 툴박스 선택해 주시고요. 지정되어 있는 값 입력하고 OK 눌러주신 다음에 바로 Alt Delete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정된 색 배경으로 지정돼요. 그러면 이제 2급 다시 5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창으로 불러와 주시고요. Ctrl A로 모두 선택, Ctrl C로 복사하시고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Ctrl T를 눌러서 이번에도 배경 맞게 크기 조절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크기 조절 하실 때는 여기 뷰에서 스냅 요 체크하고 하시면 여기 탁탁 달라붙게 조절이 될 거예요. 컨트롤 T는 엔터키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 이제 필터로 가셔서 여기서 브러쉬 스트로크 여기에서 크로스 해치라는 거 선택을 해서 바로 그물눈을 지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자, 지정한 다음에 레이어 패널 하단 가서 여기 FX 바로 오른쪽 거 있죠? 마스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얀색으로 마스크 지정이 됐죠? 그라디언트 도구라는 거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가서 요 모양을 클릭하면 이제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타나죠? 자, 프리셋 설정할 건데 세 번째 게 블랙 화이트예요. 이름 나타났죠? 여기에서 다른 설정할 거 없고요.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 옵션 바에서 라이너 그라디언트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노말, 그다음 오파시티 100% 상태에서 이제 바로 드래그를 하면 돼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몇번 드래그해도 다시 해도 되고요. 히스토리에서 취소하고 다시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비슷하게 그 출력 형태하고 보이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파일 2급-6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자, 불러온 다음에 저희는 이 조개 모양인가요? 아, 지금 회 모양이죠? 이 회만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럼 매직완드 툴로 선택을 배경만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는데 너무 많이 선택되죠? 자, 히스토리에서 원래로 돌아가고요. 여기를 20 정도로 작게 해줄게요. 그리고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지금 이회 빼고 모두 배경이 선택됐죠? Select, Inverse 하신 다음에 Ctrl C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창은 닫아주시고요. Ctrl T를 누른 후에 크기, 위치 조절도 해주고 그 다음에 회전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작업을 출력 형태 맞게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세요. 조절했다면 엔터키 눌러서 Ctrl T 빠져나와 주시고 다시 여기에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 주시고요. 드롭 섀도우로 가서 여기서 그냥 해도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거 조절해야 될 경우 있죠? 좀더잘 보이게 하려면요. 자, 선택 영역이 제가 실수를 했네요. Ctrl D 눌러서 선택 영역 없애주고 다시 드롭 섀도우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디스턴스를 10 정도로 좀 키워주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10 정도로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변경된 거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OK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이제 파일에서 다음 파일, 2급-7번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개 모양이죠? 사진이. 네, 개 사진인데요. 다시 이번에도 배경을 선택하는 게 편하겠네요. 매직완드 툴 선택하시고, 이번엔 터럴런스 값을 조금 키워주세요. 35로 키워주시고요. 안티알리어스 옆에 여기에 컨티규어스 있어요. 요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반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셀렉트 인버스 한 다음에 컨트롤 C 카피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V를 해주시고요. 필요 없는 건 이제 닫아버립시다. 그리고 다시 무브 툴 하신 다음에 컨트롤 T 해서 위치, 크기 조절도 해주시고 그리고 살짝 이렇게 회전도 해주시고 여러분 맞춰주세요. 엔터키 눌러주시고 다시 FX 가셔서 드롭 섀도우 가신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OK를 바로 눌러줄게요. 요거 체크 없애도 돼요. 안 없애도 상관없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작업 2급-8.jpg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그대로 바로 작업하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최신 기출 유형 따라하기에서 비슷한 거 있었죠? 그 방법대로 마스크를 사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지금 설명하는 방식대로 해도 돼요. 교재 설명대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주세요. 패턴은 0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는데요.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완전히 정원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만약에 위치가 좀안 맞다 싶으면은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위치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크기가 좀더 커야 되겠다 하면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선택 영역 위치 조절할 때는 뷰에서 스냅 체크 없애고 작업하면 좀 쉽게 조절 가능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C로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V로 제대로 됐나 확인하고 필요 없는 건 창을 닫아주도록 해요. 위치 조절 했다면은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시고요. 이너 섀도우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에 보시면은 지시가 색깔이 3개가 되어 있죠?
스트로크 사이즈부터 7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고, 그라디언트 그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왼쪽부터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F로 되어 있도록 이렇게 F6개, 그리고 오른쪽도 F6개로 되어 있죠. 똑같이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가운데 표시가 마름모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밑에 부분 손 모양으로 됐을 때 그냥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럼 50% 이렇게 로케이션 되어 있는데요. 여기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가운데 지시되어 있는 값 있죠? 이거를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럼 색상이 이렇게 바뀌고 OK 눌러주신 다음에 앵글 90% 상태에서 확인해 볼까요? 자, 그대로 안 바꿔도 된다면은 이걸 바꿀 필요가 없겠죠? 자,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인 문제 4번 이벤트 페이지 제작할게요. 파일에서 new 600에 400 픽셀로 그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뷰에서 다시 쇼 그리드 보이게 해줘야 되겠죠? 자,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문제 4번에 해당되는 걸로 PSD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자, 눈금 보기 편하게 해 놓으시고요. 그림 파일 불러올게요. 2급 다시 9번 파일 불러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거 그대로 컨트롤 A로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크기 조절해야 되는데 지금 잘안 보이죠? 여기 조그마한 거 요거 보고 좀 위치 좀 맞춰줘야 되겠네요. 컨트롤 T로 이 정도면 비슷하게 맞죠?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파일에서 아티스틱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드라이브로 C라는 거 선택해서 바로 OK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제 다음 파일 또 불러올게요. 2급 다시 10번 파일 불러와 주시고, 이번 파일은 그냥 모두 선택하시면 돼요. 컨트롤 A, 그 다음 컨트롤 C로 복사,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컨트롤 T 한 다음에 크기, 위치, 회전까지 출력 형태 보고 여러분이 맞춰주세요. 되도록이면은 해설보다는 크기랑 위치 조절 맞출 때는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추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 후 컨트롤 T는 엔터키 눌러서 끝내고요. 이제 여기 툴박스에서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 위에서 역시 옵션 바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레이어 패널 밑에 가서 마스크를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든 다음에 위에 옵션 바에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색상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블랙 화이트를 그냥 클릭을 해줄게요. 그 다음, OK 눌러주시고, 라이너 선택되어 있고, 모드 노말, 그 다음 오파시티 100 상태에서, 여기에서 왼쪽에서 대각선으로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이런 형태로 서로 겹쳐져서 보일 거예요. 다음 파일 불러올게요. 2급 다시 11.jpg 파일 불러와서요. 여기 물고기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툴에서 퀵 셀렉션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물고기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선택됐죠?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주시고요. 아직 닫지 말고 컨트롤 V로 제대로 된거 확인을 해주는데, 자, 눈이 제대로 안 됐죠? 자, 이거는 취소하시고 여기 눈까지 다시 선택되게 할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제대로 됐으니까 필요없는 이 창은 닫아주시고요. 크기, 위치 컨트롤 T로 조정을 해주세요. 엔터 눌러주시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아우터 글로우 선택, 그리고 조금 크게 사이즈를 10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럼 좀잘 보이죠? OK 눌러주시고요. 다음 파일 펭귄 그림이에요. 2급 다시 12.jpg 파일 불러오고요. 배경과 펭귄의 구분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서 이번엔 펜툴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펜툴 이제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자, 컨트롤 H 키 눌러도 그리드랑 잠깐 안 보여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 좀 편하게 할수 있죠? 작업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패스 영역 마무리 해주시고, 패스에서 워크패스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키 눌러주시면 패스 영역이 선택 영역으로 바뀌죠. 컨트롤 C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필요 없는 거는 이제 닫아주시면 돼요. 무브 툴 선택해줄게요. 컨트롤 T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플립 호리존탈에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크기 조절까지 출력 형태 보고 마무리해 주세요. 엔터 눌러서 마무리.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드롭 섀도우 선택. 여기도 역시 마무리를 해 주세요. 마지막 파일인 2급-13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쉐이프 안에 들어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쉐이프 작업을 먼저 할게요.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위에서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선택, 쉐이프 모양 찾아야 되겠죠? 이번에는 동물이니까 애니멀 쪽으로 가볼게요. 애니멀에서 물고기 찾아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먼저 쭉 해주세요. 적당한 크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스타일 없음, 그 다음 색상 지시 안돼 있으니까 그냥 임의의 색상으로 해놓을게요. 컨트롤 T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풀리 호리전탈에서 우선 이렇게 그 회전부터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FX 가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해야 되죠. 이너 섀도우 그냥 선택만 해주시고 바로 스트로크 한번더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스트로크에서는 지정돼 있는 거를 5 정도로 확대해서 키워주세요. 그리고 색상 지정해야 되죠. 클릭해서 색상값 입력하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2급-13 파일 마무리로 불러올게요. 자, 이 파일은 그냥 컨트롤 A를 한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무브 툴 선택,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요. 필터 메뉴에서 노이즈, 애드 노이즈 선택을 해주시고, 어마운트는 20%, 그리고 유니폼 가우시안 써 있는데요. 유니폼 선택, 모노크롬 매틱은 체크하지 마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레이어 5와 쉐이프 1 사이 경계에서 Alt키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 포인트 바뀌죠.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Alt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되니까 이제 레이어 5, 이 물고기를 크기 조절이랑 위치랑 출력 형태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컨트롤 T로 하세요.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오시고 다시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 해주시고 출력 형태에서 보시면은 뭐 튀김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다시 쉐이프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서 모양을 찾을게요. 스플래터라는 거를 찾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자, 오브젝트라는 거 한번 가볼까요? 자, 오브젝터에 여기 스플래터 있죠? 선택을 해주시고 이것도 역시 쉬프트 누르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전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죠? 자, 스타일은 없음으로 논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색상 뭐 지금 바꿀 필요 없고 우선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드롭 섀도우 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 그러면 그라디언트 색깔 먼저 바꿔야 되죠? 자, 클릭을 해주시고 왼쪽 아래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흰색으로 지정이 돼야 돼요.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다음 오른쪽 아래 거 역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값 지정된 거 입력 오케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라디언트 에디터는 닫아주시고요.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이제 봐야 되는데요. 앵글을 0%로 바꾸면 바뀐 모양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를 눌러서 닫아주세요. 그리고 오파시티는 60%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T로 크기 조절 마무리 해주시고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 그리고 위에서 쉐이프 왕관 모양을 선택을 해줄게요.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왕관을 만들어주세요. 자, 만든 다음에 여기 쉐이프 3이라고 만들어졌죠? 자, 쉬프트를 누르고 만들 때 잘못 만들면 여기 기존의 거에 추가로 만들어지니까 조심을 해주세요. 자, 쉐이프 스타일 지정돼 있는 거 먼저 스타일은 논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색상도 지시돼 있는 값으로 바꿔주세요. 무브 툴한 다음에 컨트롤 T로 위치 크기 조절할 필요 있다면 해주세요. 조절한 다음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인오글로우 선택을 해준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자, 이제 문자 효과 첫 번째부터 작성을 할게요. 아쿠아리움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꼴 도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이리얼이라는 걸로 글자 먼저 바꿔야 되겠죠. 글자를 찾아가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 레귤러로 되어 있는 거 볼드로 변경해 주고 글자 크기도 60포인트로 엔터 눌러 변경해 주시고요. 그다음 글자 색깔 바꿔야 되죠. 밑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세요. 그다음 이제 글자 입력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컨트롤 엔터 누르면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오게 되죠.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려고 하니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가서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서 그림자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베벨 앤 엠보스 선택 이것도 같이 지정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무브 툴한 다음에 위치만 좀 맞춰서 조정을 해 주시고요. 지정했는데 조금 출력 형태와 모양이 다를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 지정된 게요. 베벨 앤 엠보스 선택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 교재도 한번 다시 봐 주세요. 거기에서 보시면 아우터 글로우에서 여기 스타일을 이너 베블로 되어 있는 거를 이거를 아우터로 바깥쪽으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바뀐 거 보이죠? 글자 바깥쪽으로요. 자, 요거 이렇게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글꼴 수정할 텐데요. 현재 글꼴 이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미리 이 지정을 하고 하면은 현재 이 레이어 글꼴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 안 하게 글자 먼저 입력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블럭 설정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클릭하고요. 글자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글꼴 바탕이라는 걸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25포인트로 이렇게 작게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조금 너무 안 보일 것 같은데 스트롱으로 좀 강하게 진하게 이렇게 바꿔 줄게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은색으로 보이도록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컨트롤 엔터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제 글자 밖으로 빠져나왔죠? 레이어 만들어졌고요. 위에 와프 텍스트 눌러 주시고 스타일에서 여기를 플래그라는 걸 선택을 해 주세요. 호리존탈에서 밴드가 플러스 50인데요. 요게 좀 반대로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플러스 50이니까 요 마이너스로만 바꿔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50에 반대로 바뀌었죠? 그러면 오케이 눌러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스트로크 지정해 주세요. 지정한 다음에 사이즈 2픽셀로 바꿔주시고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지정. 그리고 그라디언트 그림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래 더블클릭해서 첫 번째 지시되어 있는 값 입력하고 OK. 두 번째 지시되어 있는 값 오른쪽 아래 더블클릭해서 입력하고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에디터 닫아주시고 앵글로 요거 확인해야 되죠? 앵글 0%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이제 OK를 해주시고 무브 툴 잠깐 선택해서 위치 아니면 화살표 키로 위치 좀 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좀 조정해 주시고 다음 또 글자 입력할게요. 이번엔 펭귄 쇼라는 거. 자, 또 텍스트 툴 선택을 해 주시고요. 바탕이라는 글꼴 미리 지정하지 말고 먼저 또 해야 되죠? 현재 레이어 때문에요. 자, 글꼴을 하기 전에 글자 그냥 클릭을 하고 입력을 해 주세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 주시고 이제 글꼴도 이제 타입 요 노멀이라는 거로 바꿔 줘야 되죠? 자, 이거 요렇게 체크까지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볼드라는 거 선택. 25포인트로 되어 있는 건 24포인트로 엔터. 그리고 글자 색은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 OK를 눌러 주세요.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요. 자, 여기 무브 툴에서 잠깐 좀 밑으로 원래 있어야 될 위치로 좀 이렇게 가져다 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텍스트 툴 선택 위에서 크리에이터 와프 텍스트 똑같이 이제 플래그를 지정을 해 주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50% 상태로 놓으면 돼요. OK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다시 FX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선택 해 주시고 그다음에 OK를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좀 위치 더 조절해야 된다면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다 했다면 이제 저장하면 되겠죠. 틀린 거 있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파일에서 Save As에서 임시라는 파일로 4번에 대한 임시 파일로 우선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뷰에서 자, 뷰에서 여기서 Show Grid Offset 놓으시고 제출할 JPG 저장해야 되겠죠?
자, 포맷은 JPG로 바꿔주시고요. 파일 이름도 꼭 확인을 해서 이름 바꿔주시고, 저장. 자,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이제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가서 60에 40으로 10분의 1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오케이를 해주세요. 크기 작아지면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4번에 대한 임시라는 거 글자 없애고 제출할 파일 이름 양식에 맞춰서 저장, 덮어쓰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제출할 파일들 이름 다 있나 여기에서 다 확인해 보시고 임시라는 파일은 빼고 제출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8개 파일 다 제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또 봬요.